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도연 대표님은 임플란트 관련 주를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네, 호수 아나운서님 최근에 뭐 광고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가 달라도 다를 것 주 혹시 아시겠습니까? 아, 예. 네, 오스템 임플란트 아, 예, 광고요. 그래서 네. 임플란트 관련 주들이 좀 요즘 시장에서 뭐가 달라도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좀 기대를 그쵸. 갖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들이 오스템 임플란트 거래 재개되고 나가지고 임플란트 관련 주들 조금 좋은 모습들 조금 보여주나 싶었는데 중국 쪽에서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이 조금 강하게 시행되고 있고 그러게요. 중국에서 또 조금 일부 규제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임플란트 관련 주들한테는 악재로 조금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에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다시 임플란트 관련 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들이 지난 9월에 이제 임플란트 관련 주들의 수출액을 보시면 총 5,893만 달러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15% 정도 상승한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했던 이제 중국발 이제 악재가 어떤 거냐면 중앙 집중식 물량 기반 조달 VBP 제도 이슈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금 주가들이 많이 눌리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실적적으로 주요 임플란트 종목들이 모두 다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고 수급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BP 제도 뭐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이제 정책적으로 비싼 의료기기라든지 보철기기들 이런 것들을 조금 대량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조금 가격적으로 조금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조금 의료 습가를 낮춰가지고 병원 단에 조금 공급을 하겠다라는 제도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악재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국내 기업들한테는 조금 어느 정도 호조로 조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 임플란트 기업들 뭐 스트라우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시면 임플란트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비싸죠. 저희보다. 그래서 3, 40% 정도 할인을 했을 때 오히려 가격적으로는 비싼 임플란트들이 가격을 좀 많이 낮춰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실적에는 직접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좀 더 타격이 컸다. 오히려 약간 밸류 세그먼트 단에 있는 국내 임플란트 기업들은 오히려 조금 그 할인 폭 자체가 좀 적다 저리니까. 보니까 피해가 조금 적었고 오히려 조금 Q단에서 물량 쪽에서 조금 더 이익이 나지 않았나라는 것들이 주가에 조금 점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타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계속 좀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임플란트 산업을 보시면 요즘 3D 프린팅이라든지 또 뭐 로봇 수술, 뭐 IT를 적용한 치과 의료 기기들이 계속 신기술이 접목이 돼가지고 출시가 되고 있어요. 뭐 이런 이유들을 좀 따져보자면 국내 뭐 의사분들 보면 의사진들 보면 상당히 좀 손기술이 좋은 것들로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유럽 쪽이라든지 여타 국가들은 숙련된 임플란트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디지털로 인해가지고 뭐 물리적으로라든지 조금 데이터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기들이 조금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이러한 니즈에 맞춰가지고 디지털 전환이 조금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들도 국내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임플란트 기업들에게는 충분히 수혜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뭐 시청자분들도 모두 알고 있다시피 중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뭐 고령화 사회로 굉장히 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대한 어떤 경험이 아직은 적은 중국 쪽에서 충분히 시장 자체가 클 수 있다. 뭐 중국 시장 보면은 약 39조 원 정도의 임플란트 시장이라고 합니다. 해서 해당 부분들 조금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 흐름을 바로 볼까요? 흐름 보면서 최선호주까지 바로 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관련주들 최근에 이제 중국의 어떤 제로 코로나 이제 출구 전략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기대감들에 조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 보시면은 올해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지금 바닥을 어느 정도 만들고 조금 올려주려고 캔들이 조금 나오고 그러네요. 있는데 워낙 어느 정도 거의 다 되돌림이 나온 상태여서 여기에서 조금 상방 업사이드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물 때 조금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덴티움도 보시게 되면은 자체 개발한 CT 장비를 조금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개원하는 어떤 의사들을 상대로 조금 시장을 조금 본격화하고 있는 움직임이고 덴티스도 보시게 되면 투명교정 시랴 시장에서 조금 주력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점유율을 봤을 때 투명교정 시장으로 덴티스가 60% 정도의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장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보통 시장 점유율 1위인데 투명 교정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경쟁력이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다. 그런 종목들은 덴티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로 네. 보자면 소프트웨어가 주력입니다. 그러니까 투명 교정에서 중요한 거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환자에게 맞는 정확한 투명 교정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 덴티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선호주 바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광고 한번 따라 불렀던 오스템 임플란트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중국 지역 매출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856억 원입니다. 그래서 호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에 중국 쪽의 성장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중국 정부가 이제 저가로 이제 대량 구매를 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됐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밸류 세그먼트 단 중저가 브랜드의 중저가 단의 임플란트를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 가격 하락폭이 비교적 낮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는 물량이 계속 늘어날 거고 가격은 조금 낮아질 수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때 결국에는 이 물량이 늘어나는 것 Q의 상승들이 어느 정도 P의 어떤 하락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환자 내원이라든지 진단, 보철물 제작 이런 것들이 총 프로세스가 일주일이 넘게 걸려요. 한데 이런 것들을 디지털 덴티스트리로의 어떤 전환 가속화가 계속 두각이 네. 나타나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네. 가격 전략까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종가부터 10만 3천 원까지 매수를 가능하다 보이고 목표가는 전 고점이었던 14만 4천 원입니다. 하고 손절가는 9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임플란트 관련 테마를 선정을 해주셨고 다시 한번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을지 오스템 임플란트를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동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